그럼 요거 쓱 그럼. 네. 뭐 최근 마지막 키스. 저 먼저 뭐 오픈하자면 네. 뭐 저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, 저 안 궁금한데. 아, 어, 그렇죠. 그래야 공평한 거래. 아니, 그래야 공평한 거래. 네, 그 정도는 얘기해 주세요. 뭐 한 씨도 얘기하는 거죠. 마지막 키스요? 아, 다 얘기하자고 공평하게. 아, 얘기합시다. 네. 저는 뭐 한 달 안 됐습니다. 저도 한 해는 넘은 것 같아요. 한 네 해는 넘은 것 같아요. 에이, 진짜로. 최근에 이런 만남 없었어요? 사귀어 키스를 하죠. 안 사귀어 키스를 하세요? 네? 안 사귀어 키스를 하세요? 대답을 안 하는 거 신기하네. 이런 얼굴로 살면 안 돼. 아니, 4년이 됐다고? 준빈 씨의 혀라는 거는 그냥 혓바늘 돋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, 그냥? 맛을 느끼기 위해서. 어?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. 아, 진짜로 그렇게 오래 했어? 네, 저는 뭐 키스는 어떻게 하는지 까먹을 정도? 어? 이건 뭐예요? 소개팅에 대한 유명한 썰? 소개팅 받기로 해서 네. 연락처를 주고받던 중에 상대가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때마침 그게 샤워 후 젖은 머리로 찍어서 셀카를 보냈는데 바로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 됐다고. 어, 그거 저 원래 좀 치명적인. 아니 그럼 그때 당시 비슷한 사진을 좀. 아니 머리가 젖은 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. 아... 지금은 아닌 거 알아요. 저도 저 못생긴 거 알아요. 아니 아니, 아니 못생겼다 그러는 게 아니라. 네. 아니 저는 다 괜찮거든요. 네. 상탈은 왜 하신 거예요? 아니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상을 벗고 있지. 아니 그래도 젖은 상태로 옷은 입을 수 있잖아. 근데 어깨선이 이제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쇄골 미남 그런 느낌? 쇄골이 안 보이는데 지금?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. 아. 네.